아, 레슨 7을 고무는데 막 분류되는 건가?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 끝난 거예요? 네. 자, 봅시다. These are only three of God's many works in or near Barcelona.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동사부터는 어가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단서는 요 오아인데, 저 오아를 좀 공부해보자면, and나 또는 오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렬 구조라고 말해. 병렬 구조의 가장 큰 컨셉이 뭐다? 여기 A하고 B가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된다? 이게 같아야 돼. 뭐가 되냐면 품사가 같아야 돼. 품사가. 그러니까 저 얘를 조금 더 써주면 얘는 원래 in 바르셀로나 or near 바르셀로나. 여기서 지금 B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치사 or 전치사로 묶어준 거야. 오케이? 이거만 보면 그다음 이러한 것들 다 까먹었네. 뭐였지? 파크 구엘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하고 두 개인가? 카사바티오. 카사바티오 우리 세개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세 개다. 뭐의 세 개? A 오브 B 구조니까 가우디의 많은 작품들 중세 개일 뿐이다. 더 있다는 얘기야. 뿐이다. 어디에? 바르셀로나 내에 그럼 바르셀로나 근처에 그랬을 수 있겠지. 자 그다음 All are recognized as important works of architecture and seven have been name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아, All recognized. 얘가 동사고 또뭐 있어? Have been named라는 동사 두개 동사 나와있지? 그러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접속사 하나 빡 박혀줄 수 있는 나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개관 학생 개관이라는 말은 게스트란 얘기예요. 우리 게스트 게스트 BPP를 뭐라고 한다? 수동태. 수동태. 좋아요. 그럼 이런 거 뭐라고 해? Have been named를 뭐라고 해? 현재 완료 시. 오, 그렇지.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된다.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 모르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 헤리티지? 헤리티지. 너 민지지? 난 헤리티지. 죄송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네가 날 살렸어. 나 매장될 뻔했잖아 지금. 이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자, 그러면 얘가 왜 유산이 됐느냐? 요 헤리트라는 단어가 있잖아. 물려주다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inherit. 이게 동사로 물려주다는 뜻이죠.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inherent 물려받은 거니까 내 몸속에 물려받은 유전된 이란 뜻이니까 얘는 내재되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내재돼 원래 선천적인 이란 뜻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단어는 뭐다? 요 헤리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다? 물려준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됐나?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모든 것들이 are recognized, 인정되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뭐 as, 뭐뭐로서. 뭐로서 인정받고 있냐면 중요한 작품들로 인정받고 있다. 너의 건축의 중요한 작품들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일곱 개는 have been named, 불려지고 있다. 뭐라고?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지로 명명되고 있다. 불려주고 있다. 아,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These extraordinary works show how important Gaudi was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얘는 좀 공부할 게 있어. 다른 건 공부할 게 없는데 자, 요걸 공부해야 돼. 간접 의문문을 공부해야 돼.
천천히 합니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간접 유무는 왜 쓸까부터 공부해봅시다. 간접 유무는 근데 멀티가 안 되는 인간이라 분필을 하면서 말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간접 유무이란 그러면 앞에 간접이만 간접이라는 말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왜 쓰느냐? 왜? 자 의문부터 하죠. 의문. 의문문과 간접 의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문문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우리 물음표를 쓸 때는 영어에서 어디서 의문사가 있든 없든 간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는 게 의문문의 본질이지. 여기는 예를 쓰겠습니다. Who is she? 야, 쟤 누구야? 저녀 누구야? 이런 의문문이죠. 어떻게 썼어? 의문사 동사 주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문을 문장 속에 다른 문장 속에 넣을 때가 중요한 거야. 왜 쓴다? 의문문을 문장 속에 넣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문장 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I don't know. 나 몰라. 합치고 싶은 거야. 얘를 요 뒤에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나 저 여자 누군지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썼다면 우리는 간접 의문을 배울 필요는 없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봐. Who is she? I don't know who is she. 이렇게 쓴다면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지. 의문문을 문장 속에 집었는데 바뀐 게 없어. 그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원래 의동주였던 것을 어떻게 바꿔 쓴다? 방법을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 쓴다. 이것 때문에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간접은 항상 어떻게 기억한다? 의주동으로 기억하는데 애들이 의주동, 의주동은 알고 있지만 왜 쓰느냐에 따라서는 모른단 말이야. 왜 써? 의문문이었던 놈을 문장 속에 넣을 때는 방법을 바꿔 쓴다. 오케이? 그러면 쟤는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의주동이니까 who, she, is가 맞다는 거야. I don't know who she is. 그러면 간접 의문문의 방식을 한번 보자. 여기는 의문문을 쓸 거고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거야. 간략한 예가 있으면 좋겠지. 간략한 예. 예를 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who is she? 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 비동사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 그냥 who she is를 쓰면 됩니다. 오케이? 아, 1번 뭐다? 아, 비동사일 때는 의문사, 주어, 비동사를 쓰면 되겠네. 1번 아셨죠? 그럼 2번은 who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주어네. 그럴 수 있어. 왜? Did you 이런 순간 언제 와? 아 이것도 안 돼. When can you come? 너 언제 올 수 있어? 이런 걸 바꿔 쓰게 되면 어떻게 써? 조동사 앞에 있으니까 When you can come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화 시키면 조동사가 있을 때도 의문사 주어 can만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가 좀 어려워. 세 번째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어? 이런 거 쓸 때 이걸 보통 다시 간접 의문을 이렇게 써라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씁니다. Where you did go? 라고 쓰는 애들 되게 많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생각 쓴 거야 지금.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얘는 어떻게 쓴다? Went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의문사, 주어, 일반 동사를 쓰는 거야. 일반 동사.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로 시작되는 거? 얘는 뭐로 시작되는 거? 의문사, 두나, 더즈나, 디두로 시작되는 놈. 이렇게 쓰이는 놈을 바꿀 때 어떻게 쓴다고? 일반 동사만 쓰는 거야. 얘는 오답도 써야 돼. 뭘 안 쓴다고? 절대 안 쓰는 건 의문사, 주어 다음에 여기에 두나
did나 does를 쓰고 이렇게는 안 쓰는, 이건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 봤다는 거야. 저쪽에다 쓸게. 의문사 how에 대해서 좀 공부해봐. 의문사 how는 간접 의문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간접 의문이니까 의지동이니까 how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 얘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의문사가 얘기하는 how만 의문사겠지. 얘는 의문사가 여기까지가 있는 거야. 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으로 접근하나? 위에 거는 해석이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는 얼마나 형용사 부사하고 걔는 해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How did you do it? 야, 너 그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I am asked you. 야, 너에게 물어봤다. 요다지 의문문 간접으로 쓰고 싶은 거야. 나는 너한테 너 그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다. 그럼 여기에 did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How you did 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앞에 있는 did 날려버린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How important is it? 야, 그거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썼어. 그럼 얘를 써보라는 거야. 그러면 I asked. 난 그에게 물어봤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봤다는 쓰려면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How it is important 쓰면 되단 말이야. 얘는 해석이 얼마나로 되니까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 How important it is 이렇게 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어? How important가 나왔고 의문사 가우디 주어가 나왔다. 그럼 얘는 해석 못하면 돼요. 원래 important 위치는 어디였어? 가우디가 여기 있었던 거야.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오케이? 자, 해석 못하는 거야? It is very important는 해석 타해. 그지?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를 뭐로 바꾼 거야? How로 바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어디 간 거야? 앞으로? 앞으로 쑥 날아간 거지.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넣어서 해석해야 돼. 가우디가 어? 뭐지에서 어떻게 하지? 아니지. 요거다 넣어서 해석한 거야. 가우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 거야. 해석해볼게. 이러한 뛰어난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다. 가우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뭐에? 현대 건축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어디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자, even today, 여기서 끊어야 돼. 하나의 단어. His imaginative, creative, unique architecture characterized the city of Barcelona. 이런 표현들이 참 영어를 언어마다 특이성이 있거든. 영어의 역사가 되게 짧아.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면 얘는 조족지역이야. 그래서 언어의 역사가 짧은 언어일수록 특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말처럼 상당히 어휘가 많지가 않아. 우리는 되게 미묘한 어휘들이 되게 많아. 되게 많거든.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들.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가 상당히 적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조동사가 생긴 거야. 그 조동사 다섯가지로 그 미묘한 차이를 다 합니다. 레이냐, 마이트냐, 우드냐, 슈드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슈드가 뜻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해야 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되게 간단해. 논리가 구조가 되게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Imaginative, Creative, Unique, Architecture 이런 거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영어가 하다 보면 쉬워져요. 자, 이거 왠지 한 거죠. 자, 캐릭터 다음부터 Character Rise. 우린 캐릭터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뭐지? 주요 인물 또는 등장인물이지. 등장인물이 3명이야.
니네가 지금 감독이거나 영화배우거나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해봐. 등장인물이 3명이야. 다 각태 틀려. 틀렸죠. 뭐? 틀리지? 왜 틀려? 뭐가 있기 때문에? 개성 있지? 아! 캐릭터에는 특성, 개성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여기서 등장인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IGT가 붙었다는 얘기는 동사화 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특성화가 개성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haracterizing 뜻으로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다 파트너 지금 어떻게 됐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 둘, 세 개로 꾸며주고 있죠. 이게 쉼표로 꾸밀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 우리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이렇게.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독특한 건축은 바르셀로나의 시를 특징화하고 있다. 그렇죠? No visitor to Barcelona would want to leave without seeing these works of Antoni Gaudí. 자, 중요한 표현 하나 보고 넘어가면 되겠네. 노라고. 노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해서 어떻게 하냐? 어떠한 명사도 땡땡하지 않는다라는 이걸 우리가 소위 어려운 말로 전체 부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어떠한 방문객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그는 바르셀로나에 오는 방문객 그 어떠한 방문객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기를 뭐 없이 보는 것 없이. 안토니 가우디의 이러한 작품들을 보지 않고는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지 한국말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졸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졸라는? 어? 눈 표절하죠 이제? 필기하시고